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정오입니다. 전술과 전략은 다릅니다. 전술은 아주 좁은 전투적 개념이고 전략은 전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큰 바둑을 뚫은 겁니다. 흔히 대전략이라고 그럽니다. Grand Strategy라고 하면은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큰 개념인데, 요사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김건희 씨의 대전략에 민주당 이재명 세력, MBC 선동 세력이 말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의 대전략은 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번에 MBC가 작심을 하고 김건희 몰래 녹음 방송을 했더니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MBC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그런 방송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더구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시청률을 높여가지고 본방사수 뭐 이러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동정론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팬카페가 수십 배 회원이 늘었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깨끗이 딱 단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물고 늘어가면서 또 다음에 또 방송한다 등등 하고 있습니다. 점점 누가 판 함정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MBC,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깊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방에 총괄적으로 계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하자면 제가 추측하는 김건희의 대전략입니다. 예컨대 이 설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이제 더 먹을 욕도 없습니다. 당할 만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입 닫고 꽉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던 게 뭡니까? 김건희는 줄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호스테스였다, 룸살롱 호스테스였다 하는 게 김건희 씨에게 드리워진 가장 큰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누가 들어도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먹을 욕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드라마틱하게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순간 이번 대선판은 나는 끝난다고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이번 대선판은 끝난다 이겁니다. 왜 끝납니까? 김건희 씨가 첫 마디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개 활동을 하면서 기자회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줄리가 아니에요. 저는 줄리가 아니에요. 김건희 씨를 줄리라고 믿었던 사람 좌파만 있습니까? 제가 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줄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심이 그 뒤에는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로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미 사과하고 욕먹을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고 욕모도 괜찮고, 그리고 성공한 예술계 사람이고 직업 여성이고 또 MBC 방송에서 확인된 것처럼 말을 상당히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김건희에 쏠린다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선거에서는 기자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 시청률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표를 가져옵니다. 욕을 먹더라도 주목을 받는 사람이 정치판에서는 나중에 득표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딱 대치되지 않을까요? 그럼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죠. 이건 저희 지금 추측인데, 그런데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김건희의 대전략이 아니라, 저 좌파 진영에서 만들어주는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종의 역전승 전략이기도 한데, 부인 덕분에 권력을 유지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정희라는 아주 차가운 군인, 혁명가의 이미지와 유경수라는 아주 수더분하고 교양 있는 충청도 아줌마의 그 완충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한 14년 동안 동반자로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아주 밝게 해주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예가 있죠. 페론이라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 독재자의 부인이 에비타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에비타의 출신이 저 바닥 인생인데, 그 사람이 딱 부인이 되니까 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선심 전략을 쓰니까 페론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이 에비타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것도 추모 열기로 해서 페론이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었고, 쫓겨나갔다가 또 몇십 년 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정권을 잡는데 에비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건희 씨를 제2의 에비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에비타는 김건희 씨와 많이 다릅니다. 페론은 파퓰리스트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 파퓰리즘을 반대하겠다는 사람인데, 어쨌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좌파의 자충수가 MBC 방송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자충수는 이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그 무렵에 김건희의 드라마틱한 등장이 예견되고, 그 순간 대통령 선거 끝난다, 이런 전망을 한번 내어놓고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어쨌든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단합이 됐습니다. 다만 안철수와의 통합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남은 대선에서 큰 변수 두 개가 김건희의 드라마틱한 등장과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 이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